FC서울에 새로 입단하게 된 신인 선수 심원성입니다. 제 포지션은 중앙수비이고 저희 장점은 경기장에서 리딩하는 거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하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FC서울이라는 좋은 팀에 입단하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일단 같은 포지션인 현승이랑 한번 같은 플레이를 해보는 게 일단 소원입니다. FC서울의 그 최고의 팀인 만큼 선후배와 선의 경쟁을 해서 많이 배우고 또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인 선수인 만큼 경기장에서 신인의 패기 있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인 선수 이태석입니다. 제 포지션은 왼쪽 사이드백이고 저의 장점은 일단 왼발잡이이고 왼발에서 나오는 크로스나 적극적인 공격가담으로 저희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일단 FC서울이랑 큰 구단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자신에게 또 다른 보상을 받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더 큰 동기부여가 되고 더 서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팀에 헌신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두리 감독님이 또 저와 같은 포지션을 쓰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더욱 저한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셨는데 일단 감독님이 프로팀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의 장점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네가 가서 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더 신경을 써주�서 또 그걸 또 이행하려고 저도 많은 노력과 연습을 반복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점에서 감독님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뛰고 싶었던 형이라기보다는 저의 롤모델이 일단 고광민 형인데 일단 광민 형이랑 일단 같은 팀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나 좋은 영광이고 또 광민 형 옆에서 또 많은 노하우나 그런 프로 경험들을 받고 싶고 또 그걸 제가 또 습득해서 더 FC서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일단 축구선수로서의 목표라고 그러면 당연히 모두 다 국가대표라고 하겠지만 일단 저는 첫 입단이 FC서울인 만큼으로 또 FC서울에서 또 팬들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선수가 되고 싶고 또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년 시즌 또 제가 잘 열심히 노력해서 또 팬들 앞에서 빨리 볼 수 있게 노력하고 또 FC서울의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